한 판. 앞을 힘으로. 얼굴이 빨개진 건 뭔가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건가요? 그 중에서도 뽑자면 안 뽑아도 되나요? 죄송해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수 다시 다시 제 딸 잠깐 우리 딸 이름이 금주지? 네 금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가족 사진 갖고 자 하나 둘 셋 열심히 맡은 김영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 민미경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강남순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주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하는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혁의 웅성우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시우 역할의 정은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아, 그렇다, 그렇다! 아, 그렇다! 다 긴장하다가 정신을 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의 강남순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예. 살짝 빼놓지 않는 그런 캐릭터에 중점을 둬서 되게 순수하고 맑고 솔직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도 세고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정의로움도 있는 그런 친구여서 뭔가 한국에 새로운 히어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건 이제 남순이가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봤을 때 되게 뭔가 귀여워 보이고 살짝 뭔가 악당은 아닌데 이상하게 정의로운 악당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제 불의를 봤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들이받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을 다 펼치는 순간 그냥 너무 후루룩 잘 읽혀지고 그냥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황금주 엄마 역할 를 맡은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금주는 일단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고요. 20살 때 선진국집을 기반으로 해서 뭐 땅, 임야, 주식, 아파트 등의 사업으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을 치면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황금손으로 거듭나서 최고의 졸부가 되는 이 3대에 걸쳐서 힘이 센 여자들인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굉장히 슬픈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 황금주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히어로잖아요. 세상을 구한다, 강남을 구한다라는 여성 히어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반면에 돈에 굉장히 집중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물 근성이 아주 다분한 저는 그런 면이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밌어서 신나서 하게 되는 드라마가 아닐까. 황금주라는 인물은 그만큼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저한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길중간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저희 그 세 모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때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여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나이에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께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강희신 역할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약수사반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멋있는 경찰이자 혼자 있거나 또 남순이와 있을 때는 또 귀엽기도 하고 또 엉뚱하기도 하고 또 허당의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다양함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희식의 뭐 경찰로서 보여지는 그 프로페셔널함. 근데 그런 직업에 대한 역할을 제가 맡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욕심이 났고 사실은 그래도 사람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 따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라 그런 매력들이 남순이와 만나면서 더욱더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매력. 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루시오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루시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 모녀의 그런 만남이었는데 다들 너무 선배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냥 너무 반갑게 남순아 남순아 이렇게 당연스럽게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저는 이미 마음이 다 녹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반해 있고요. 저는 홀릭이에요. 남순은 빠졌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니요. 집에 가장과 이 와이프의 뭔가 이 위치가 약간 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완전히 그 힘의 파워의 그 포지션이 바뀌어서 제가 가장 역할로 굉장히 파워를 발휘하고 강봉보 씨는 굉장히 이렇게 주부적인 이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쏠쏠하게 재미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의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읽는 순간 너무 재밌고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 정말 소문난 그런 대본이었고 또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저의 강남순을 처음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촬영 열심히 해서 잘 해나가 볼 생각입니다. 저는 리딩을 할 수 있다면 한 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리딩도 하고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재미있기만 하지도 않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또 저희 세 모녀죠. 예. 싸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미와 서스펜스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에. 저 스스로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굳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본이 너무 재밌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틈새틈새 재밌게 잘 살려주시고 그 도움 받아서 제가 열심히 리딩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본으로 보는 것보다 선배님들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 리딩이.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에 분량이 거의 없어서 계속 이렇게 선배님들 들으면서 너무 와 진짜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본 리딩을 했었고요. 여성 파워가 마구 발휘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 이렇게 막혀 있었던 기분이 뻥 뚫릴 만한 그런 시원함을 여성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한국판 마블 히어로물 힘센 여자 강남순 정말 스펙타클하고 어메이징하고 너무나도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JTBC 채널 고정.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본방 사수 강남순으로 곧 찾아뵐게요. 예.